자, 채연이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재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없고. 오케이. 여기 있지?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가수. 어?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니, 이거 잘 모르겠어. 아니, 잘 모르겠다. 허허. 그럼 통문장 준비해왔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채연이 통문장이고요. 잠시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오케이, Dear Abby. 오케이, 그래서 I heard about Thy word last year. Okay, 그래서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우리말 질문. 아,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영어 표현? What did you about? What did you about last? 아, what did you hear about? 그렇지. 잘했어요. 됐습니까? 하마터면 틀릴 뻔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했더니? I heard about Thy word last year. 오케이. 요 발음 조금 다시. I? 뭐라고? Heard. 그렇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그렇죠. 원래 모습 hear, did가 들어가면 hear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should I... 이거. 나 작년에 사이월드에 들었는데 그때는 관심 없었어?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Interested at that time. Okay. 좋고요. 계속해서 Now. Thy word is my life. Thy word is my life. 지난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묻고 답하게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잠시만요. 아이고. 키보드가 바꿔야 되겠네. 무엇이 너의 삶이니? 그렇죠. 이제 뭐가 너의 삶이 되었니? What is your life now? 오케이. 한 군데 틀렸는데. 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너를 들어있는 지금. 너의가 뭐죠? What do you is life now? 오케이. 너의 삶? What is 너의 삶? Your life. You life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Okay, what is your life now? 그랬더니 now cyber is my lif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그랬더니 now cyber is my life. Cyber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되었다라는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update. 잠깐만요. I update. 아이고. My photos. My photos. Every day. Okay, 좋아요. 요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바로 해볼까요? 이거 바로 할 수 있을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방금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My photo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어디서 아니 그렇지.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렇지.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n. 네. 그리고 Then
Friends visit.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Leave notes. For me. Me. Okay, 여기에 뭐였더라? Friends.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말을 넣을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누가다? 친구들이 남긴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가 계속 보이고 친구들이 한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하고 있죠. 뭐 한다? 방문한다. 뭐 한다? 댓글을 남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 이유는 얘 친구의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똑같이 안만 길어봤자 they visit and they le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렇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자, 요거 할 차례입니다. Even at school. 잠깐만요.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fireworks. Think about fireworks. Okay, 좋아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나. I can only think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일이니까 다시 과거에 있었던 형태로 표현해야 되겠죠. 누가다 부분을. 그래서 Yesterday I spent 그렇지. Spent 5 hours on cyborg. Okay, 좋아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시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보냈대잖아. 그치? 여기 얘랑 연결시키면 내가 보냈는데 보냈대? 5시간을. 그래서 5시간이란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보냈니? 무엇을 썼니? 5시간을 썼다. 그 다음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자 이렇게 하면 무엇이겠지? 어디죠? 어디? 어디에서 5시간을 썼다? 네서.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거 가르쳤는데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기억납니까? 일단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기억나. 이거 중요하고 이거 알면 진짜 좋은 건데. 아우 너무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How long? 좋았어. How long hours did you spend inside world yesterday? How? 너무 아깝다.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몇 권의 책이 뭐라고요? How many books? 몇 시간? How hours? Okay.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개수가 궁금하니까 개수가 궁금할 땐 뭐라 그러면 된다? How many?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5가 how many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5만 how many로 바꾸고 hours 같이 따라왔어. 그래서 몇 시간이 된 거야? 몇 시간이 뭐라고요? How many hours? 됐습니까? 몇 권의 책은 뭐라고요? How many books? 그런 식으로 익혀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친구들 하고 싶으면 How many friends? 그렇죠. 응용이 됩니까? How many friends?
됐습니까? How many hours?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inside yesterday? Okay.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Cyber Lassie? Ah, yesterday. 했더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ber. Very good. Okay,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큰일 났네. 숙제까지 안 하고. 그래서 I didn't do 아이고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그렇죠. And 아이고 didn't sleep well. 그래서 여기는 뭐였더라 이번엔? 아니, 나 뭐라고요? I didn't. Very good. 이번에는 또 and를 기준으로 내가 안 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 뭐가 보입니까? 하다시 보이죠? 그렇죠. 여기도 또 하다시 보이죠? 내가 뭘 안 했고 그리고 나는 뭘 안 했다. 뭐 이 뜻은 두의 뜻은 두는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이니까 시의 대장이니까 두의 뜻이 뭐예요? 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해봤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기억 혹시 납니까? I did my homework. 그렇지. 저는 숙제를 했어요? I did my homework. 오케이. di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do 속에 did가 숨어있다가 안 했다 하려니까 did 밖으로 이 속에 숨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고 did는 원래 모습인 do로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간 게 아니야. 얘는 일로 갔어요. 속에 숨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간 거지.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I can't stop. 그렇지. Cyworld, Facebook, TikTok 이런 거겠죠 요즘은. 그렇죠? 친구들 중에 뭐 틱톡에 푹 빠져있는 친구 없어요? 있긴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뭐 I can't stop TikTok 이런 거예요. 인스타에 푹 빠진 친구들은 I can't stop Instagram 모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해 주세요. 표현 나왔습니다. What should I do? 그렇죠.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계속해서 Please help me. 자, 아주 중요합니다. 다 좋은데 다만 이제 쓰기가 문제야. 늘 선생님이 너 이제 쓰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랬고 왜 쓰기 연습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중학교의 수행평가라는 거 한다고 해서 수행평가. 수행평가 종류가 이렇게 쓴 시험도 있고요 말하기 시험도 있습니다. 쭈뼛쭈뼛쭈뼛거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발표력도 큰 목소리로 발표 잘할 수 있어야 자. 그리고 이거 일로와 눈시기 problem은 골칫거리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the story is about my problem with Cyworld 뜻은 그 이야기는 뭐뭐에 대한 거래죠. 뭐에 대한 거래요? 나의 골칫거리 나의 고민거리 뭐와 함께 하는 Cyworld와 함께하는 나의 그러니까 Cyworld와 함께하는 이란 말은 Cyworld 때문에 생긴 나의 problem.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다. 얘는 왜 답이 안 되느냐? Cyworld에 있는 내 사진이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까? 사진에 대한 얘기는 나와. 근데 이게 주제입니까? 아니죠. 내 골치 아픈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my problem. problem이 있어서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프로블럼 고민거리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